네, 안녕하세요. 한재 사무관입니다. 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예, 오늘 제 이야기는 140년 전 발명품이에요. 오래된 전화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기 발명가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구예요? 예, 네, 맞습니다. 똑똑하시네요, 다들. 예, 그레이엄 벨입니다. 그런데 이 벨이 있던 당시에 전화기를 발명했던 사람은 그레이엄 벨 말고도 또 여러 명 있었다고 해요.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라이셔 그레이도 있었고요. 이탈리아 출신 발명가 안토니오 무치도 있었습니다. 아, 아까 이름도 한번 말해보시라고 할 걸.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왜 전화기 발명가는 그레이엄 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머! 예, 맞습니다. 그레이엄 벨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벨이 미국 특허청에 가장 먼저 특허 출원도 했고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발명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전화기 발명가는 벨이다 라면서 모든 영광은 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허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특허 심사관이에요. 특허 심사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어나 발명을 심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디어 되게 기발한 것 같은데 이 발명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유명한 것처럼 코카콜라처럼 100년 넘게 제조 방법을 기업의 비밀로 유지하고 혼자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코카콜라의 제조비법과 굉장히 반대의 방법이에요. 내 발명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그 대가로 독점적인 권리,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얘기되기도 해요. 제가 특허 심사관이 되기 전에는 변리사로서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의뢰인이 한 분 찾아오시더니 변리사는 특허에 관한 업무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한 분이 오시더니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발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의심쩍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내 비밀인데 특별한 교육 시스템인데 왜 알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아서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공개는 하지 않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안 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발명자 입장에서는 내가 오랜 시간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그런 발명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코카콜라처럼 아무리 많이 마셔봐도 그 제조 방법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내 아이디어를 가장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특허라는 거는 발명자에게는 발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발명을 꼭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명을 누구라도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발명자와 제3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예, 에디슨이라고 써있네요. 에디슨인데요. 나는 나 이전에 마지막 사람이 멈추고 남겨놓은 곳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에디슨이 백열 전구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면서 특허 출원서에 제일 먼저 기재한 문구라고 해요. 에디슨은 미국에서 1,000건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발명왕인데요. 그 특허를 살펴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획기적이고 유일하고 최고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발명 아이템 하나를 두고 그걸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런 발명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에디슨의 대표적인 발명품 백열전구인데요. 이 백열전구 역시 에디슨이 최초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처음 만들었을 때 제일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에디슨은 더 오래 킬 수 있고 대량 생산도 가능한 그런 백열전구를 개발해냈습니다. 이것은 2008 도쿄 디자인 위크에 제안되었던 전구 디자인인데요. 기존에 동그란 전구를 납작하게 눌렀어요. 납작하게 전구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맞아요.
보관도 편리하고 운반도 편리하고 공간도 조금 차지하고 굴러다니지 않으니까 깨트릴 위험도 적어지겠죠. 이렇게 기존의 중요한 발명 아이템 백열전구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된 발명된 발명품이지만 그거에 다시 작은 아이디어를 더해서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발명품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 내 생각이 정말 내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한데 한번 특허 출원을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는 이미 내가 생각했는데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넘겼는데 다른 사람이 동일한 아이디어로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으면 아 그때 내가 특허 출원할 걸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허 출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 실제로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예, 제가 해보면 해볼수록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특허 출원까지의 과정을 과정까지의 몇 가지 좀 팁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 하나. 첫 번째는 특허 정보, 발명 정보를 많이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이 키프리스 사이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특허된 발명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발명들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뭐 키워드 검색 이런 거 다 하시면 되고요. 검색된 발명 보시고 나서 내가 출원하려고 했는데 이미 등록돼 있네, 특허돼 있네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또는 아 정말 내 아이디어가 기발하구나 확인도 가능하시겠죠. 정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 이렇게 내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한 정보를 꼭 먼저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아이디어를 굉장히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특허 출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직접 자유롭게 그림도 그려보시고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시고 하면서 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셨다면 이제 진짜 출원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시면 저 같은 특허 심사관, 다른 심사관에게 이 발명을 볼 수 있게 딱 도착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 구체화 이후에 출원해서 결정까지의 특허 결정까지의 과정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첫 번째 발명 정보를 검색해보고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하는 일들은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라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직접 실행해보시면 특허 출원까지의 큰 첫 발을 내딛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특허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김치통이에요. 주부님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김치통은 뚜껑 속에 속뚜껑이 하나 더 있어서 김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김치를 눌러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예, 김치가 훨씬 맛있어요. 그 공기에 노출이 되면 김치가 맛없어진다는 거는 엄마들은 다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상품은 2012년에 홈쇼핑에 출시가 돼가지고 주부들이 좋아해서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근데 홈쇼핑의 진출은 2012년 1월. 그런데 특허 출원은 9개월 후인 2012년 10월에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회사의 김치통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동일한 김치통을 팔고 싶은 거예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원래 회사의 김치통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제품이 공개되었다라는 이유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 전에 제품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특허는 무효가 되고 이제는 아무나 자유롭게 이러한 속뚜껑이 있는 김치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내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요새 무슨 박람회 경진대 이런 것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 출품을 한다든지 또는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투자자가 나타났으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투자자에게 출원 전에 내 아이디어를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요새 인터넷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내 홈페이지에 아, 내 아이디어 진짜 기발해 한번 봐봐 이렇게 자랑을 하시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모든 행위들이 특허 출원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 발명을 보호받지 못하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결과
어떻게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례에서처럼 우려가 되는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출원증 공개는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시 벨이에요, 벨. 전화기 발명가 그레이엄 벨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벨이 전화기에 대한 특허는 받았는데 계속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형편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내 전화기 특허 내가 투자하기엔 좀 힘들다.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회사에 찾아가서 내 전화기 특허를 좀 사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웨스턴 유니언사 대표는 딱 전화기 특허를 보더니 이거는 기술적으로 단점이 너무 많은 장난감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벨의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벨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전화회사를 설립을 하고 미국에 전화선을 깔고 전화기를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화회사 설립 10년 만에 미국에 15만 대 이상의 전화기가 보급되었다고 해요. 만약에 벨이 네, 전화기 발명 아이디어 굉장히 훌륭하다 아니면 더 보완해서 잘 보호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사 회사 대표의 오판이죠. 단점이 많은 장난감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그 특허를 사서 잘 활용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 누리고 있는 그때 당시 누렸던 벨의 영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화기 발명가는 벨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지금의 벨의 영광, 이거는 다른 사람의 차지였을 수도 있겠죠. 제가 특허 심사관으로서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은 회사의 다양한 발명들을 접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명들을 살펴보니까 그 많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좋게 하는 그 많은 발명들이 실은 굉장히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작은 발견을 하셨다든지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셨을 때 이거를 사소해 이렇게 치부하지 않으시고 아이디어로서 보완하고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면 작은 발견이 세상을 바꾸는 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디슨이 강연회에서 했대요. 그래서 저도 강연회에서 한번 써보려고. 뭔가를 포기했을 때가 사실 성공의 문턱 바로 앞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이디어 사소하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작은 발견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특허 심사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좋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